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기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이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를 따라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아마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기껏해야 몇십 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성에 젖지 마시고 늘 구도자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학원 강사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원고를 벌써 닳고닳도록 읽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번에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전혀 새로 읽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다니엘을 읽을 때도 역시 그랬고 묵상할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타성에 젖은 오래된 전통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눈빛을 갖지 맙시다. 그리고 구도자의 마음으로 목마른 자로 샘물에서 목을 축이려는 사슴과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죄에 빠지는 것을 말리지 않고 그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에게 두셨는가? 예,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선계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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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하게 고려청자 깨지기 쉽습니다. 이조백자 깨지기 쉽습니다.
안 깨지는 철과 동으로 만들지 그걸 백자나 청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100억짜리 뭐 고흐의 그림 같은 것은 시멘트로 만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예? 예. 그건 그림이 아니죠. 파손되고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기계일수록 오작동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동차도 복잡할수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리콜이 필요하고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완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예, 인간의 구원의 필요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유대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는가? 한 방에 다 해버리시면 안 되는가? 예. 그런 질문은 중학교 때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신론적인 질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감기가 오래가게 하시는가? 이건 무신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놀라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도 벅차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청소년의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삐진 척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일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셨는가? 왜 그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힘없는 것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힘겨운 여정과 싸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최종적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왜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분깃을 가지고 풍파를 이기며 골짜기를 지나며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아픈 것도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시련과 아픔을 겪은 것도 물론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과 존재를 가졌다는 걸 알고 보니 우리가 겪는 시련은 대부분 우리가 자초한 것이지만 그걸 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먼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렇구나. 우리가 가진 장애도 아픔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 고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푸념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들의 아픔만 재생산하면서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늘 돌리면서 그러면서 가라앉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리고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를 배우고 세계 선교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배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러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마음을 정한 분들이 있고 또 가슴이 뜨거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뭘 모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은 무모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또 이를 저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제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 우리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하였던,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랬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세상의 자본주의가 조금 더 진행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모든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보고 살았다가 이제는 보험금과 이 세상의 자산 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21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승리와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 함께 이루어갈 그 모습에 대해서 하늘의 빌라, 하늘의 또 성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구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메모리를 샤펜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메모리. 예, 천국에 가면 과연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뭔가 수치심이 많거나 기억에 문제가 많은 사람, 과거의 일에 언제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천국에 그런 메모리가 연장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슬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예 싹 리셋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뭔가 나쁜 관계가 있었거나 뭔가 자기가 잘못했거나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라면값 빌렸는데 갚을 기회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수할 때, 그죠? 재수할 때 라면 먹으려는데 라면값 좀 빌려, 그런데 줄 기회를 못 찾고 3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 사람은 나를 생각,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 라면값 떼어먹은 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1등 신자고, 야, 저, 그러니까 그 메모리는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드르륵 돌아가가지고 싹싹싹싹 지웠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의 흠결과 여러 가지 잊고 싶은 기억들 많이 있죠. 뭐 어릴 때 옷에다 오줌 싼 것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다가 창피당한 일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공부를 잘했으면 잘해서 뻐기다가 왕따당한 일도 있을 거고요. 온갖 기억들이. 사람의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로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같은 것이 기억되고요. 더러는 기억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써 그것을 지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적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래 기억됩니다. 두려움이나 또 부끄러움이나 이런 일들을 당했던 것들은 오래 기억되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오래 기억되는 것이 칭찬받은 것. 참 인간이 턱없죠. 별로 잘하지도 못했는데 칭찬받은 게 굉장히 오래 기억됩니다. 생각하면 우스워 죽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나고 보면, 그런데 칭찬받았던 거 기억이 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산수하다가 시험 문제를 우리들 보고 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가서 시험 문제를 하나 냈는데 선생님이 엄청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별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칭찬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김병호 선생님이었어요. 네, 5학년 9반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 문제를 100만 원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100만 원이면요, 100만 장자를 100만 원이 가진 사람이 100만 장자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오래 남아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몇 가지가 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월은 없는 세월이에요. 없는 세월. 그냥 많이 지나갔다. 내 나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사실은요, 기억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그 기억들이 아픈 기억과 그리고 좋은 기억들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재생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메모리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메모리들이 잘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상처 입었거나 뭔가가 뭐 꼬이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칭찬받거나 좋은 자료가 되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고 또 좋은 말씀을 만나고 좋은 은혜를 만나고 그러면서 했던 기억들은요 아름답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기억을 이룬다. 이것은 천국의 메모리의 속성을 닮았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런 메모리의 다시 재편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땅, 부활의 몸에 합당한 새로운 부활의 땅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허락하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과 또 새로운 강 좌편의 풍경과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화성에 탐사선을 쏘고 화성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 지구에도 보면 뭐 긴 협곡들이 있죠. 뭐 아프리칸 밸리, 그것은 거의 사해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지구대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밑에까지 갑니다. 우간다, 케냐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큰 아프리카 협곡을 볼 수 있어요. 이 그 한쪽 편에 그 언덕의 그 도로를 쭉 가다 보면 이 광활하고 엄청나게 푹패인 이 아프리칸 밸리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가면은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화성에 가면은 그 골짜기가 어마어마하대요. 뭐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이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는 바다가 없겠다. 그러니까 예,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을 슬퍼한다 그랬는데 그 이상의 전혀 새로운 생명강이 흐르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면은 뭐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여행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서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습, 새로운 풍경을 이렇게 몸으로 접하면서 탐험해보는, 그렇죠? 탐험해보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가서 모자가 있지만 거기에 가서 또 모자가 사고 싶어지죠. 그리고 배지도 사고 싶어하고 마그네틱도 사고 싶어하고 그곳의 풍경이 잘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대개 여성들은 마그네틱에 집착하죠. 그래서 안 보이면 마그네틱 파는 곳에 가 있고 그리고 우편엽서를 가기도 하고 상징적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다시 새로운 메모리를 갖고 싶어하죠. 내가 밟은 땅, 또 새롭게 본 풍물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간직하고 싶어하고 그걸 누리고 싶어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천국 백성의 특징과도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을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보는 그 여행객들은 선합니다. 그 마음과 그런 태도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억을, 새로운 기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아픔의 기억들, 눈물의 기억들, 애통의 기억들은 이제는 사라집니다.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조성해내는 그 악의 배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까 그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제가 그저께 34년 만에 만난 우리 대구의 제 기억 속에는 그냥 석준인데 오래 만나 딱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벌써 메모 제가 이렇게 스캔을 쫙 해보니까 읽혀요. 제가 그냥 신앙생활도 하다 말다 했으면 안 물어봤을 건데 이렇게다가 장로님 되셨어 그랬더니 아 예 그랬어. 장로님 같아 보여요. 제가 보니까 세파에 세월이 많이 내려앉았지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또 기억력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대구 동성로에서 군대 가기 전날 예, 그 대학부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씩들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특별히 좋아하던 예, 정아무개라고 있어요. 예, 계명대 의대를 다녔는데 거기를 특별히 좋아했거든요. 그 우리 윤 장로가 그래가지고 거기한테 업히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업고 동성로에서 아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전도사 했는데 저도 그 환송한다고 그래서 나갔다가 예,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걸 어떻게 또 옛날 그 부끄러운 기억을 기억하고 막 그러세요. 막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예, 그 모습에 뭐랄까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았던 게 뭐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뭔가 만회하지 않아도 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내가 많이 변화됐고 아니야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그 변화된 삶의 사이에서는 말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으면 작년에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에? 뒷담화를 엄청 했어. 그런 일이 있죠. 뒷담화를 엄청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은혜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은혜 체질이잖아. 그죠? 은혜 받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근데 그거를 그 기억을 누군가 가졌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미안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응?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또 더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작년에 나를 그렇게 상처 입혀놓고 지 혼자 은혜 받으면 다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에서 싫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니까 이상하게 그 문제가 안 느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가증스러워요? 네? 그러지 않죠? 이해가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윤장로를 업었던 그 정아무개는 의대를 가가지고 예, 외과 의사인데 파키스탄 선교사가 됐어요. 거기서 위암하고 그래서 절제를 하고 굉장히 의사로 그냥 살았으면 그 아내도 의사고 그런데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을 터인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보낸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면 그 부모들의 믿음이 훌륭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모리입니다. 하나님의 메모리. 천국의 메모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완결성이 우리의 메모리를 관리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위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 명예나 자기 이미지나 자기의 생각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아하, 은혜 받고 복된 모습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 주님의 마음 안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뭐 안 된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어거스틴의 옛날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창기가 어거스틴한테 하이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이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들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이 많죠. 그런데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가 후한무치 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진정한 주님과의 천년왕국, 진정한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벅찬 마음, 새로운 여행을 떠날, 그래서 가서 새로운 배지 사고, 새로운 마그네틱 사고, 새롭게 예, 입구에 이 지도가 어디 있어요? 지도가 어디? 예, 여행 지도 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곳에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흥분이, 또 새로운 우리들에게 팀이 구성될 것이다.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었던 메모리가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죠. 무슨 말인지 아침부터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죠. 그죠? 예,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나무로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좀 창피당하고 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야 할 때 웃었다가 또 창피당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죠. 네, 그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했는데 나중에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는 흔들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메모리를 완벽하게 해주시죠. 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네. 묘비에는 성도라고 쓰게 되겠죠. 그것 갖고는 우리는 부족해요. 네. 복음의 사람. 예, 복음을 안고 평생을 주와 절대 동행하였던 사람. 여러분 묘비에게 꼭 그렇게 쓰라고 좀 유언 좀 하세요. 예? 그렇죠. 아주 먼 나중이에요 목사님.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 가깝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탐험을 시작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터부시하지 말고요. 예? 말이시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담대하게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간다는 것은 이제 걸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메모리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기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예, 이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예, 누차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가노니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라. 예, 그것은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프를 배워서 구름 위에 걸터앉는 법을 배워서 구름 위에서 하프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예, 천년만년 예, 그 하프만 뜯고 있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아마도 멋진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다가 하품하다가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무슨 교회에 무슨 놈이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네. 예, 정말 교회는 무슨 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들을 잘 쪼개어내야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선물을, 그런 영적인 프로모션들을 다 우리가 소화하고 누릴 수 있죠. 여러분이 120 기도 새벽 멤버십을 가지면, 어떤 분들이 뭐 멤버십 그러면 회비는 얼마 내나요? 이렇게 조카하는 분도 있고, 뭐 특권이 뭐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 않는 모습이 역력해요. 뭐 교회에서 뭐 할 때 뭐 우리를 앞에다 먼저 하나요? 뭐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멤버십 특권들을 지금 쭉 나열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받게 될 특권들을. 세상에, 그래봐야 뭐 기도나 좀 더 하라고 하겠지. 하나님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넘치게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넘치게 받고 살았고, 우리는 영광의 모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디아스포라 시대의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영적 각성의 선지주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도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큐티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이미 다 돼 있고 우리는 그냥 끝자락에 서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함께 온전한 혼인잔치, 그리고 온전한 동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그 영적인 건축물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찬란한 영광이 있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먼저 대단합니다. 이 성은 빛으로 빛나는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지어서 빛을 만드셨나요? 왜 또 모른 채 하세요? 알고 계시면서. 뭐죠?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죠?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무신론자 교수가 비웃었대요. 아니 세상에 상식도 유분수지. 어떻게 해와 달도 없는데 빛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가 성경은 이런 무슨 투성이라고 이렇게 피식거렸대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은 연구실이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저 지하층에 있죠. 네, 그러면 그 흐린 날에는 안 보이시나요? 무슨 소리예요? 전기 키면 불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어두운 날에 전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햇빛이, 해를 만들기 전에 빛을 못 만드실까요? 그러니까 별 말을 또 다 하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해를 만들어야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빛을 만들고 해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빛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빛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빛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빛으로 빛날 거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빛으로 빛나는데, 그 거룩한 도성, 이사야서 1장 이야기하듯이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그곳을 다윗성으로 또 시온산으로 명명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표를 삼으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창기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범죄한 나라의 상징처럼 무너진 곳이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새로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죠. 그리고 다시 구원의 표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시온을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메모리를 가지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형이요. 새 예루살렘은 예, 우리들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빛나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를 닮았습니다. 자, 보면 이 성의 건축물의 그 규모가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동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예,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문들이 있고요. 또 그 문들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성곽에는 12기초석,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고, 예, 그리고 이를 이제 천사의 금 갈대자로 이게 측량을 해보니까 16절에 보니까 16절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예, 한 스타디온이 예, 185m.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면요 약 2,250km. 예, 어마어마하죠. 제가 어제 할 일이 없어서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 그거를 유럽 지도를 펴놓고 그거를 측량을 했어요. 예, 2,250km씩 사 방향으로 해보니까 예, 포르투갈 포르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다페스트까지 예, 그리고 저 밑에 예, 저기 그리스 최남단으로부터 유럽 저 위에 오슬로나 이런 데까지 즉 예, 남부 중부 서부 북부 유럽까지를 망라한 게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입니다. 예. 그 정도 정사각형인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게 가로 세로만이 아니라 높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높이가 예. 그래서 높이가 2250km 높이가 예, 심각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 높이가 정육면체인 거죠. 그게 지성소죠. 지성소. 지성소의 모습을 닮아서 높이가 2250km. 그러면 그게 몇 층일까요? 누가 그걸 또 계산한 사람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뭐 20만 몇 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올라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유충만 목사, 저기 21만 층에 좀 올라올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승강기는 상하이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상해. 그래가지고 예, 한 60km. 이번에 뉴욕 가서 그 63빌딩이래네. 예, 뉴욕 무역센터 새로 지은 거 거기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102층? 예. 근데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뭐 이 좌우에다가 그 건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 금방 올라가요. 금방 좀 빨리 올라가는데 그래도 2,250km를 올라가려면 2,250km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위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런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예, 그러니까 대기권이 보니까 예, 이 인공위성들, 탐사위성들이 떠도는 게 보니까 예, 고작 몇백 킬로, 그죠? 예, 지상 몇백 킬로더라고요. 몇백 킬로. 예, 그런데 2250킬로면 한참 열권도 올라가고 거의 대기권의 끝까지 올라가는 예, 그곳에 제일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온도가 높을 거예요. 예, 800도, 900도 뭐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을. 예, 어쨌든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에이 성경에 있으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서프라이즈를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와의 마지막 미팅을 놀랍게 준비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 아주 오래 전에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 생일을 맞았는데 뭐 객지에서 제가 생일이라고 해서 누가 얼마나 저를 대단히 그러겠어요? 저도 기대하지 않고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왔는데 생일이 되시면서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 눈치를 살짝 보면서 이제 빈손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생일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저도 아이 뭐 그 생일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 잠깐 나가더니 문 밖에 가서 뭘 확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꽃다발도 있고 멋도 있고 해가지고 따단 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예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뭐 생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시큰둥하게 대답했는데 준비를 그거를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걸 가지고 딱 들어와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저도 살짝 기분이 좋아지면서 예 그런 걸 보고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서프라이즈라고 그죠? 예 뭐 잠깐 와보세요. 와보니까 막 불이 갑자기 켜지면서 막 빠바바바바방 쏘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되게 사람들이 놀라고 좋아하죠.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메모리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의 시작에 완전한 원으로서의 완성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측량과 탐험과 또 새로운 기업을 주시고요. 새로운 몸과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마지막 만남을 어린 양 예수와 그리고 그 신부된 교회와의 아름다운 혼인잔치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피날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꼬여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런 어려운 표정 짓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대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해외 생활 오래 한 사람처럼 산전수전 겪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표정 짓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어제 공항에서 도착한 사람처럼 그리고 기대감이 가득한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